rummer mange betragtninger, også fra Ingemanns hånd, navnlig fra Ingemanns hånd, over det åndelige, over litteratur og kunst og sådan. 지금껏 자네가 시인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방해가 된 것은 지나친 자신감과 어린아이 같은 감정으로, 변덕스럽고 말이 많은 청중들의 품속으로, 그리고 텅 빈 사교계의 연못 속으로 자네 스스로를 던져 넣었다는 점이네. 시인과 시인의 영예에 대한 관심은 좀 더 덜어내고 시 그 자체에 더 많이 관심을 쏟아야 하네. 황금알을 한꺼번에 얻겠다고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게. 잉에만의 지지와 조언 속에서 안데르센은 마침내 작가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Han skriver salmer eller sange for børn, samtidig med at Andersen begynder at skrive eventyr fortalt for børn. Altså, tag det enkle sprog, som børn forstår. Enkel forestillingsverden, som børn kan tage til sig. Yoga 선생님하고 그런 뜻에서 두 분이 철학적으로도 공유하는 바가 많았고 거의 한 몸 같았죠, 생각이. 서로에게 아마 많은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화란 것을 심심풀이 오락물로 읽는 100만 명의 독자보다 단 100명의 가난한, 그러나 슬기로운 어린이들과 진실한 삶을 찾는 젊은이들이 읽어주는 것이 더욱 기쁘고 보람 있는 것이지요. 부디 몸 조심하시고 글 너무 쓰지 마시고 쉬시도록 바랍니다. 선생님은 좀 더 오래 사셔야 합니다. 작가와 그 평론가 간의 내밀한 대화가 편지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아주 큰 양이 쌓이는 것도 그 두 분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품었을 여러 가지 고민, 고뇌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축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화 무명조고리와 엄마 중에 역사적 사실에 관해 얘기가 좀 잘못되어 나오는 것을 고쳐서 완벽한 작품으로 완성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이 작품은 아무래도 우리 아동 문학사에 길이 남겨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호덕의 보살핌 속에 마침내 동화 작가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하는 권정생. 하지만 그 명성과 무관하게 그의 삶은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내게 남은 건 맑게 맑게 트인 푸른빛 하늘 한 조각.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떳떳함만 지녔다면 병신이라도 좋겠습니다. 양복을 입지 못해도, 장가를 가지 못해도, 친구가 없어도, 새끼 보리밥을 먹고 살아도 나는 종달새처럼 노래하겠습니다. 그 허술한 방에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게 하고
또 겨울을 보내도록 해서 참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동화집을 모든 아이들이 읽을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고 빌 뿐입니다. 부디 조심하시고 쉬어가면서 천천히 쓰시기 부탁입니다. 선생님, 어제 대구에서 돌아와 오늘도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언덕배기 집이 그래도 가장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으니 서글프지만 괜찮아요.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누구와 같이 있어도 자꾸 목이 메고 눈물겨워집니다. 요즘처럼 울면서 지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써놓고 못 붙인 편지 함께 보냅니다. 어려운 시절 얻은 결핵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권정생을 늘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쉽게 표현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그래서 가끔은 제가 찾아뵈려고 할 때도 철수가 대신 아파줄 거면 오고 나 많이 아프니까 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걸 그 자신이 가지는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라든지를 제 앞에서 표현하신 법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효덕에게는 달랐습니다. 전에 선생님께서 전화로 말씀하시길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듯이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뎌가기로 했습니다. 그처럼 많이 편찮으셨다니 몹시 걱정이 됩니다. 책 읽는 것도 여간 필요하는 것이 아니니 당분간 독서도 쉬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못 가실 테니 제게 좀 연락해서 대구에 같이 나가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약은 복용하시는지요? 돈이 필요하면 편지로 말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70이 넘을 때까지 그래 살았습니다.